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달 1일이었죠. 10월 1일. 이재명 후보가 조동연 교수에 이어서 과학기술 영재, 국가 인재 1호 해서 청년 과학기술자들을 4명을 영입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 38살의 김윤희 씨. 이분은 데이터 전문가로 알려졌고요. 데이터 전문 기업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CEO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학력이 하버드 대학 케네디 스쿨. 여기가 이제 여기서 석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인재구나 했는데 이 분이 운영한다고 하는 데이터 전문 기업인 뉴로소시에이즈 이 회사가 부실 경영으로 사실상 공중분해된 회사의 손자 회사였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옐로 모바일이라고 하는 그 모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각종 사기 논란에 휘말렸고요. 또 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김윤희 씨가 대표로 있는 뉴로소시에이츠는 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서 패소한 옐로 모바일의 손자 회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에서는 금융권에서 사기 논란으로 유명했던 이런 회사의 자회사 대표가 과연 청년 인재라는 타이틀을 달고 집권 여당 대선 캠프에 영입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김윤희 씨는요, 하루 전날인 11월 30일에는 어디를 찾아갔냐 하면요, 하버드 대학 선배인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실을 찾아가서 박 의원에게 자신의 이력서를 건네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돕고 싶다, 거기 캠프에서 일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박수영 의원이 그 이력서를 선대위에 전달까지 해놓은 상태였는데 그 바로 다음날 이재명 캠프에서 깜짝 등장을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정체가 뭐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뉴데일리 인터넷 매체죠. 뉴데일리가 보도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요, 이 데이터 기업인 뉴로소시에이츠가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 혐의로 공중분해된 회사의 이 자회사이기도 하거니와 이게 페이퍼 컴퍼니더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실제 무슨 사업을 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데이터 전문 기업은 운영을 사실상 안 하고 신발 인터넷에서 신발하고 골프 용품 판매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이 신발 그 판매를 하는 업체가 주소를 찾아보니까요, 데이터 전문 회사로 알려진 뉴로소시에이츠하고 주소지가 같다고 같다고 확인이 된 것으로 뉴델리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김윤희 씨가요, 2018년 11월 21일에 성동구 한 소재 건물에 브레인체인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법인의 등기부 등본 보니까요, 사업 목적이 신발, 의류, 잡화, 도소매업, 인터넷 망을 통한 신발, 의류, 잡화 판매업이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김윤희 씨가 이 브레인체인이라는 신발, 의류 판매 업체에서 쭉 그 본인이 설립해서 대표 이사를 하다가 2019년 4월에 그만뒀는데 올해 3월 31일에 다시 이제 대표이사, 사내이사를 맡았고요. 그리고 작년 9월 26일에 이 신발 판매 업체가 마포구 서교동 4층짜리 건물의 2층으로 주소를 변경했는데 그 2층에 이미 입주해 있던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진 데이터 전문 기업인 뉴로소시에이츠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뉴데일리 취재진이
뉴로소시에이츠 그 재무제표 이 자료도 조회되지 않고 그러니까 해당 주소지를 직접 12월 2일에 영입한 다음 날인 이재명 캠프에 영입된 다음 날인 12월 2일 수요일에 목요일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에는요 딴 회사가 있더라. 건축사무소가 입주한 상태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축사무소 사람들에게 그 데이터 기업인 뉴로소시에이츠라는 그 기업 이름을 회사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건 그런 기억이 없고 우리가 여기 입주하기 전에는 신발 판매 업체가 입주해 있었다고 들었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회사의 그 신발 판매 업체 회사의 이름이 혹시 브레인체인인데 그게 맞느냐라고 했더니 맞는 것 같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서교동 2층 건물에서 두 개의 기업이 거기다가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거죠. 데이터 전문 기업이 있었고 신발 판매 업체가 있었던 것인데 데이터 전문 업체는 이거는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이 신발 판매 업체만 기업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김윤희 씨에게 그 당신이 운영했다는 데이터 전문 기업이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집을 일산으로 이사해서 사무실도 서교동에서 일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일산에 지금 새 공간을 마련해서 인테리어 작업 중이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면은 주소 및 등기 변경 그게 진행 중에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둘러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같은 주소지에 있었던 신발 판매 업체인 브레인체인도 일산으로 옮겨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뉴데일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발 판매 업체인 그 브레인체인 이게 구인 구직 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회사 소개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합니다. 브레인체인은 2018년 11월 21일 설립하였고 홈쇼핑 업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기업이다. GS 홈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홈쇼핑 매출액을 10억에서 20억 원 달성했고 온라인이 대두되는 트렌드에 따라 2020년 3월에 온라인 쇼핑을 시작해 1년도 채 되지 않아 딜 이벤트 등을 통해 총 800만 원의 이벤트 매출을 달성했다. 이런 뭐 회사 소개가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그 2020년 매출이 작년 매출이 약 9억 원 정도 됐다 하는 건데 이 재무제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비상장 회사라서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건데 아니 신발 판매 인터넷 신발 판매 업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이게 뭐가 흠이 될게 없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는 페이퍼 컴퍼니 경력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해서 무슨 데이터, 요새 빅데이터, 이 4차 산업혁명 하면은요, 몇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I, 뭐 IoT,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데이터 전문 기업의 CEO다. 그러나 그 회사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였고, 실제 운영했던 것은 인터넷에서 신발 판매하는 업체였다. 이거를 뉴데일리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청년 인재 영입을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지금 소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요, 노재승 씨,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 4.7 재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후보 지원 연설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그 노재승 씨가 여러 가지 문제성 발언을 했다고 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죠. 자기 자신들도 1호, 국가 인재 1호로 영입한 이 김윤 씨도 뭐, 거의 도찐 개찐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굴 욕하랴. 그래서 앞으로 암만 젊은 피도 좋고 청년표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이 주요 포스트에 청년을 영입할 때는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